파랑새. 미틀, 창밖에 눈이 오고 있어. 틸틸이 동생 미틸을 불렀어요. 엄마, 아빠는 아직 안 오시네? 창가로 다가온 미틸이 펑펑 내리는 눈을 보며 말했어요. 가난한 나무꾼의 집에는 틸틸과 미틸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틸틸이 문을 열자 낯선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여기에서 새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파랑새가 있니? 아니요, 우리 집 새는 평범한 갈색이에요. 틸틸이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아픈 딸이 파랑새를 보고 싶어 해서. 할머니는 아픈 딸을 위해 파랑새를 찾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파랑새를 좀 찾아줄 수 없겠니? 네, 우리가 파랑새를 찾아올게요. 할머니는 틸틸에게 보석이 달려있는 모자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자, 이 보석을 한번 돌려보렴. 틸틸이 보석을 돌리자 눈부신 빛이 퍼져나왔어요. 그리고 빵요정, 우유요정, 사탕요정, 물의요정, 불의요정, 빛의 요정이 팡팡 튀어나왔어요. 집에 있던 강아지와 고양이는 사람처럼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했지요. 와, 정말 틸틸과 미틸은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요술 모자에 보석을 돌리렴. 요정들이 도와줄 거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빛의 요정이 말했어요. 틸틸, 미틸, 너희가 파랑새를 찾으러 갈수 있도록 내가 길을 알려줄게. 고마워요, 빛의 요정님. 빛의 요정이 달님에게 손을 내밀자 달빛 계단이 나타났어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예쁜 정원이 나타났어요. 여기는 추억의 나라란다. 추억 속에 살아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곳이지. 빛의 요정이 말을 마친 순간 눈앞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틸틸과 미틸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얘들아, 사람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지만 누군가 그 사람을 기억해 준다면 추억 속에 영원히 살아 있단다. 그렇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의 추억 속에 영원히 살아 계셔요. 티티가 미틸은 추억의 나라에서 파랑새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가 파랑새를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 되고 말고. 할머니는 파랑새 한 마리를 세 장에 넣어 틸틸과 미틸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추억의 나라에서 나오자마자 파랑새는 갈색으로 변해버렸어요. 파랑새가 갈색으로 변했어. 틸틸과 미틸은 실망했어요. 이번에는 밤의 궁전으로 데려다 줄게. 빛의 요정이 나타나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찾으러 어둠이 가득한 밤의 궁전으로 향했어요. 밤의 궁전에 도착한 틸틸과 미틸은 밤의 여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밤의 여왕님, 우리는 파랑새를 찾고 있어요. 파랑새가 여기에 있나요? 뭐라고? 감히 내 소중한 파랑새를 탐내다니!
화가 난 밤의 여왕은 틸틸과 미티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큰일 났다! 요술모자야, 도와줘! 틸틸이 재빨리 요술모자의 보석을 돌리자 밤의 여왕은 꽁꽁 얼어붙고 말았어요. 얼음이 된 밤의 여왕이 녹기 전에 어서 파랑새를 찾아보자! 첫 번째로 문을 연 곳은 다툼의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서로 다투는 소리가 귀를 아프게 했어요. 으아, 이곳은 정말 끔찍한 곳이야. 두 번째 방은 온갖 아픔이 모여있는 아픔의 방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다니. 틸틸은 무서워서 얼른 문을 닫았어요. 밤의 궁전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저 방에서 빛이 나오고 있어. 저기로 가보자. 그곳은 밤의 여왕이 가짜로 만든 빛의 방이었어요. 틸틸과 비틸이 문을 열자 화려한 빛이 가득한 방에서 수많은 파랑새가 날아다녔어요. 비틸, 파랑새가 정말 많아. 얼른 한 마리 데리고 가자.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 한 마리를 가슴에 품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바깥 세상에 진짜 빛을 본 파랑새는 색깔이 어둡게 변해버렸어요. 아휴, 또 파랑새의 색깔이 변해버렸네. 진짜 파랑새가 아니었나 봐. 미틸이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틸틸과 미틸은 울창한 숲에 이르렀어요. 미틸, 저기 나무 위에 있는 파랑새는 진짜 같지 않니? 틸틸이 떡갈나무에 앉아있는 파랑새를 가리켰어요. 저 애들은 내 친구들을 베어간 나무꾼의 아이들이잖아. 떡갈나무는 나무꾼인 틸틸과 미틸의 아빠가 숲의 나무를 베어간 것을 기억했어요. 여기 나무꾼의 아이들이 있어! 떡갈나무는 숲속의 동물들에게 큰 소리로 알렸어요. 다 같이 나무꾼의 아이들을 혼나주자! 숲속 동물들이 틸틸과 미틸에게 몰려왔어요. 우리는 너희에게 잘못된 게 없는데 왜 이러는 거야? 틸틸은 미틸의 손을 꼭 잡고 얼른 보석을 돌렸어요. 으아, 눈부셔! 빛의 요정이 나타나자 동물들은 겁을 먹고 달아났어요. 밝은 빛이 길을 비추었고 틸틸과 미틸은 그 길을 따라 무사히 숲을 빠져나왔어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행복의 나라였어요. 행복의 나라에 온 걸 환영합니다. 문지기가 티티가 미틸에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행복의 나라에는 흥겨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살찐 사람들이 공연을 보며 쉬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었지요. 먹자! 먹자! 우리도 얼른 먹자! 배가 고팠던 틸틸과 미틸은 음식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들었어요. 오빠, 여기는 진짜 행복의 나라인가 봐. 맛있는 걸 먹으니 정말 행복해. 미틸이 잼 바른 빵을 오물오물 먹으며 말했어요. 미틸, 우리 여기에 오래오래 있자. 틸틸이 닭고기를 냠냠 먹으며 말했어요. 그때 빛의 요정이 나타나 틸틸과 미틸을 말렸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 여기 있는 건 가짜 행복이야. 가짜 행복에 정신이 팔리면 게으름뱅이가 된다고. 틸틸과 미틸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 우리는 파랑새를 찾아야 해. 빛의 요정은 티티가 미틸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다른 요정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자 빵 요정과 우유 요정과 사탕 요정이 맛있는 간식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티틸, 미틸, 우리가 간식을 가져왔어. 고마워요. 맛있게 먹고 힘을 낼게요. 틸틸과 미틸은 요정이 준 간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행복이 있단다. 맑은 공기와 자연이 준 행복,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는 행복, 서로 돕는 행복 등 아주 많아.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빛의 요정의 말에 틸틸과 미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아까는 보이지 않던 진짜 행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빛의 요정님, 이번에는 어디로 가지요? 미틸이 물었어요. 저쪽으로 가면 미래의 나라가 있단다. 빛의 요정이 가리킨 미래의 나라는 구름 속에 가려져 있었어요. 미래의 나라에는 파랑새가 있을까? 미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글쎄, 미래의 나라에 뭐가 있는지 어서 가보자. 틸틸과 미틸은 구름 속으로 총총 들어갔어요. 미래의 나라에 들어서자 옹알옹알 아기들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와, 진짜 귀여운 아기들이 정말 많아. 미래의 나라는 곧 세상에 태어날 아기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나는 커서 멋지게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어. 한 아기가 바이올린 켜는 흉내를 내며 말했어요. 그때 한 아기가 틸틸과 미틸에게 다가왔어요. 나는 형과 누나네 집에서 태어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정말? 내가 우리 동생으로 태어날 아기라고? 틸틸과 미틸은 그 아기가 무척 반가웠어요. 그때 모래시계를 든 할아버지가 나타나 아기들을 불렀어요. 이제 세상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구나. 배를 탈 아기들은 어서 얼른 서둘러라. 아기들은 차례차례 기다란 배에 올라탔어요. 아기들이 이제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려나 봐. 틸틸이 가만히 지켜보며 말했어요. 아기들을 태운 배는 구름을 가로질러 멀리 사라졌지요. 비틀, 우리도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 오빠. 파랑새를 찾지 못해서 아쉽지만 할 수 없지. 티티가 미틸은 빛의 요정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어요. 빛의 요정님, 그동안 우리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티티가 미틸이 인사하자 빛의 요정은 두 아이를 따뜻한 빛으로 감싸주었어요. 틸틸과 미틸은 곧 잠자리에 들어 새근새근 꿈나라로 갔지요. 다음날 틸틸과 미틸을 깨우는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어서 일어나렴. 크리스마스 아침이야. 아차, 오늘이 크리스마스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찾으러 다닌 지난 밤 일을 떠올랐어요.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숲속의 떡갈나무와 동물들, 행복의 나라, 그리고 미래의 나라는 모두 꿈이었을까요? 틸틸과 미틸은 거실로 나갔어요. 어? 왜 세상에서 빛이 나지? 가까이 다가간 틸틸과 미틸은 깜짝 놀랐어요. 우와!
파랑새잖아! 새장 속에 새는 그토록 찾아다니던 파랑새였어요. 파랑새가 우리 집에 있었어! 틸틸감이 틸은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어요.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우리가 파랑새를 가지고 왔어요. 정말 고맙구나. 너희는 파랑새가 없어도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우리 집은 행복이 가득 차서 창문과 문이 터질 정도거든요. 할머니의 딸은 파랑새의 노래소리를 듣고 무척 기뻐했어요. 그리고 곧 병이 깨끗이 나았답니다.